양양자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빨리 안 하면 청와대에서 20명이 지금 구속될지도 모른다.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사람 감옥에 갈 사람 20명이 누굽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 20명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거를 두려워해서 뭘 한다, 이거 다 가짜뉴스고요.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 법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정권이 하고 싶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몇십 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논쟁거리고요. 그 얘기가 혹시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영향을 끼쳤나요? 글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이 얘기도 있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문제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반대해서 결국은 당을 탈당하게 된 금태섭 의원도 의총에서 분명하게 얘기했다고요. 특수부를 없애야 되는데 공수처는 또 다른 특수부를 검찰 바깥에 만드는 행위다. 기소수사를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저는 그때 그때는 초선이었잖아요.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오, 저런 얘기하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잃었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마치 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20명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이 법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을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묵은 것들이에요. 탄핵과 더불어 가지고 우병우 사단들이 몽땅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치검사라고 하는 사람 다 나갔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기수로 파괴하면서 임명이 되면서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나갔단 말이죠. 지금 검찰은 옛날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그런 검찰이 아니거든요. 마인드도 굉장히 다른데, 그 옛날 이미지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그것도 옛날 검찰 중에 일부 사람들의 그 죄를 갖다가 지금 엉뚱한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서 집단 전체를 사탄화하다 보니까 일단 해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권한을 몽땅 다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2년 전 기억을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토론 나갔을 때 그때 검수완방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속에서도 정말 강성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아니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70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왜 그러느냐. 민주당하고 그 지지자들이 뭐냐면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막 검찰개혁 막 신나게 열심히 개혁을 해서 싸우면은 국민들이 막 환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정권이 날아가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그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휴고가 안 왔어 라고 하면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강경하게 나온 게 지금 검수완박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왜 문제였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 정권에도 검찰이 권력에 손대했거든요. 87년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 김영삼 정권 때도 그 한보 사건과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민철 구속시켰잖아요.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나요? 김대중 대통령 하에 때도 김대중 대통령 새 아들 그때 우리가 야당할 때 홍삼 데려오라 그랬는데 네. 김홍걸 김모월 김홍걸 그래서 홍삼 데려오는데 그 구속시켰잖아요. 예. 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형님하고 뭐 그 친인척들 수사했죠. 예, 수사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친형 이상득 부의장 구속시켜버렸잖아요. 검찰들이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손도 못 했잖아요. 검찰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정권이 바뀌려고 그러는데 손도 못 대고 해서 벼르고 있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아예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검찰들은 연락이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소문 많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조국 아직도 재판도 덜 끝났잖아요. 그 언제 건인데. 그러니까 입이 열 개라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검찰을 자기네 사병화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박용진 의원님한테 물을게요. 예, 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검찰이 뭐 무리한 기소권 뭐 등등등등 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나요?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대답 잘하셔야 되겠네요. 전 조국을 얘기 하나 안 하고 보고 싶었는데. 조국은 무리하지 않았다? 조국 빼고요. 왜냐하면은 조국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한 건 사실인데 그 전에 다른 수사들도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때 검찰이 기소했던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다 무죄로 다 풀려났단 말이죠. 기소가 무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악랄하게 했죠. 네. 검찰이. 근데 지금 와 서민들이 피해본 예가 있나요? 사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예요. 지금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자기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대담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간 사례, MB 정권도 그랬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에 차이가 있다. MB 정권에서는 권력 휘하에 두려고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 거지만 지금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 거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MB 정권 때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보냈는데 법무부 장관 가자마자 이상대 친형 구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아, 저 사람 뭐 법무부 장관 가더니만 대통령 친형부터 구속시키냐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무슨 차이가 있냐. 간단합니다. 그거는 남이 한 거고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검찰총장 할래 야당 대표 할래.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야당 대표가 낫겠냐. 진짜 단명. 하도 임기가 한자 자주 바뀌니까 검찰총장 사건 하나 하면 바뀌지. 야당 대표도 사건 하나 터지면 바뀌지. 그러니까 검찰 조사관과 야당 대표 임기가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건 뭐 잘못하면 책임지고 그만두는 거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검찰총장이 거의 다 임기 채운 거예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 있나요?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사건 책임지고 그만둔 사람 있나? 김호수 근데 그만 안 두잖아, 지금. 이번에 사표 낸 거지, 임기 몇 달 놔두고.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 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안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담을 보면은 검찰의 정치 검찰이고 이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드러냈죠. 이것을 보면 바로 직전에 한 얘기와 또 그 이후에 한 얘기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인지 부조하다라는 생각도 대통령 하는. 대담을 좀 잠깐 봤는데 아 이래서 정권이 넘어갔구나 이렇게 웃길 수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정권이 넘어갔구나 이렇게 웃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매번 중요한 사안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윤리적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때마다 자기 책임을 다 회피하거든요. 추미애랑 검찰총장이 그냥 1년 넘게 막 부딪힐 때 그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징계안이 왔을 때 사인을 또 하면서 뭐냐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야. 막 요번에도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서명할 거냐 법안에
국민들 자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몇 명이 안 서잖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을 지킵시다, 문재인을 지킵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당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통과된 이 법안에 자기가 서명한다? 이거 나 뜨겁지 않습니까?